네, 바로 신한지주 얘기인데요. 금융당국이 권고한 수준보다 좀 높였습니다. 좀 많이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오늘 신한지주가 개장 전에 공시를 통해서 전날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 현금 배당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1,500원을 배당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시가와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을 보면 4.5%이고요. 배당 성향은 22.7%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이 배당으로 쓰는 그런 비용이 한 22.7%에 해당하는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금융당국이 이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결정하라고 권고를 한 바 있는데 그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배당을 결정한 것입니다. 네. 지금 다른 금융사들은 권고 수준에 좀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한지주가 이렇게 좀 남다른 행보를 보이는 배경이 있을 겁니다. 네, 이지혜 기자. 네, 뭘 지키려고 했는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막무가내 막가파랑 아니면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런데 신한 쪽은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단 네. 지킨 쪽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KB금융과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지만 허들을 넘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권고대로 배당 성향 20% 지침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00% 외국계 자본인 시티은행조차 당국 지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있었던 신한금융그룹은 지키지 않고 건전성에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사진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신한금융의 그 금융당국이 장기 경제 불황을 가정한 L자형 스트레스 테스트 이게 있었는데 이걸 유일하게 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나름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난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력을 일단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고 불황에 대비해서 충당금 규모도 어느 정도 두둑히 쌓아놨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부분이 이제 발판이 됐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증자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 있었기 때문에 여타 금융사와는 다르게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의 여력, 채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키지 않고 자신의 그 뜻대로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한금융은 이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비추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런 결정이 좀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죠? 네, 일단 오늘장에서 뭐 차별화된 배당 성향이라든지 말씀해주셨다시피 재무적인 건전성 등을 보이면서 자신감 있게 내비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번 결정이 이제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까라고 봤을 때에는 그 앞서 이야기를 했던 스트레스 통과 같은 것들이 이미 2월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대비 타 은행 대비 좀 배당 성향이 높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미 좀 예상이 됐던 바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신한지주가 적극적으로 이제 주준 환원 정책에 나서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제한 권고가 6월까지잖아요. 그러니 그 이후에는 뭐 분기 배당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게 쳐지고 있고 또 이 신한금융지주 이야기하면 좀 라임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이런 부분의 손실금은 이미 지난해에 좀 많이 반영을 선반영을 한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이 올해는 해석될 여지가 조금은 줄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4만 2천 원 선에서 4만 3천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잡았습니다. 현 주가 대비해서 25%에서 30% 상승 여력을 남긴 건데요. 일단 오늘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근데 신한주주는 한 1.35%, 그러니까 오전장에서 하락해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상승 탄력은 타 은행주 대비해서 크지는 않은 상태인 걸로 봤을 때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이번 결정이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